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수요일 캐파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헬라입니다. 오늘 새벽 말리부 인근에서 규모 4.2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도 흔들림이 크게 느껴져 많은 한인들이 새벽 잠을 설쳤습니다. 마운트 볼디에서 겨울 산행을 갔다 실종됐던 70대 한인 남성이 3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미군의 주력 탱크인 에이브람스 전차 31대를 보내기로 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임시직 노동자가 5개월 연속 감소해 본격적인 경기 침체 전조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 잊혀질 결심이 올해 아카데미 영화상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충격적이라며 범죄에 가까운 결정이라고 아카데미 측을 비난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7시간 동안 전세계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가 먹통이 돼 아웃룩 등 메일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1월 25일 수요일 캐파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고.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gizirelief.org. 네, 오늘 새벽 말리부 인근 해상에서 규모 4.2 지진이 발생해 LA 인근 지역 주민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여진이 4차례나 이어졌습니다. 진동은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크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LA 지역에 규모 4.2 지진이 발생해 잠자던 주민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연방 지질 조사국 USGS는 오늘 오전 2시 말리부 남쪽 10마일 지점 해상을 진앙으로 하는 규모 4.2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진은 발생한 지점은 산타모니카에서 남서쪽으로 15마일 떨어진 지점입니다. 규모 4.2 첫 번째 지진에 이어 3분이 지난 2시 3분경 규모 3.5의 여진이 발생했고 오전 2시 22분과 2시 38분에도 규모 2.8과 2.6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산타모니카 인근 지역에서 사는 한인들은 새벽에 잠을 자다 집에 크게 흔들려 잠을 깼는데 흔들림이 30분 넘게 이어지는 느낌이었다며 흔들림이 상당히 커 순간 크게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지진은 산타모니카, 말리부 지역은 물론 LA 다운타운과 한인타운에서도 진동이 느껴졌고 글렌데일과 라크라센타, 플루턴, 부에나파크에서도 흔들림이 감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월에는 LA 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카운티 경계 지점에서 규모 3.3 지진이 발생했고 지난해 4월에는 카탈리나 섬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카프뉴스 알려드렸습니다. 네, 지난주 캐파뉴스에서 마운트 볼디 겨울 산행이 위험하니 가급적 산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22일 마운트 볼디 산행을 갔던 70대 한인 남성이 산행 중 실종됐다 어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마운틴 볼디로 겨울 산행에 나섰다 실종되거나 조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마운틴 볼디 산행 중 실종됐던 70대 한인 남성이 어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쉐리프국은 어제 노스 할리우드에 거주하는 75세 한인 정진택 씨를 마운틴 볼디에서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견 당시 정 씨는 다리에 부상을 당한 상태로 저체온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진택 씨는 지난 22일 북미 한인 산악회 회원 2명과 함께 마운틴 볼디 산행에 나섰습니다. 당시 세 사람은 폭포 등산로 입구에서 각자 산행을 하기로 하고 헤어져 오후 1시에 만나기로 했으나 정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까지 돌아오지 않자 일행들이 쉐리프국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쉐리프국은 이날 오후부터 즉시 지상과 공중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강풍 때문에 수색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곳곳에 얼음이 얼어 있는 상태에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운틴 볼디에서는 지난 13일 배우 샌즈 마운틴이 산행 중 실종되는 등 이미 15명이 실종 상태이며 등반객 2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쉐리프국은 마운틴 볼디 겨울 산행을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운틴 볼드 정상 부근에서 시속 60마일의 강풍이 수시로 불고 있으며 얼음이 얼거나 눈이 쌓인 곳이 많아 추락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수입의 3분의 1 정도를 아파트 렌트비 등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주거비 지출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니바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포브스 홈페이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가구 소득의 28.47%를 렌트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와이의 42.0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하와이 주의 월 평균 렌트비는 $2,136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기준이 될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평균 연소득은 $76,614, 월 평균 렌트비는 $1,818였습니다. 그러나 LA, 샌디에고, 베이 지역 렌트비는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도시별로 주거비 지출 비율은 큰 편차로 나타났습니다. 하와이, 캘리포니아의 뒤를 이어 뉴저지, 마사추세츠, 델라웨어, 알래스카, 메릴랜드, 로드 아일랜드, 오레곤, 애리조나 주 순으로 소득 대비 렌트비 지출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주민들은 2021년과 2022년 사이 많은 사람들이 이주한 지역들이어서 렌트비가 빠르게 오른 주들로도 꼽혔습니다. 포브스 홈의 조사는 연방경제분석국과 연방주택국이 자료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카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최신 전차 31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탱크 지원을 호소했지만 미국은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미국과 함께 독일도 탱크를 지원하기로 해 전황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동부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터 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마침내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하기로 결정해 전쟁 양상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요청에도 불구하고 탱크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은 M1 에이브람스 탱크 31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신중한 입장에서 선회해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주력 전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간절하게 요구한 무기 가운데 전투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부 지원한 셈이 됐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탱크 31대를 지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군의 한개 탱크 대대가 탱크 31대로 편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에이브람스 탱크가 사용하는 Z2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조달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지원에 난색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독일을 비롯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럽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다수의 탱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자 미국도 탱크 지원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우수한 기동성과 화력을 갖춘 탱크를 다량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동부 전선에서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는 게임 체인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편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그간 미뤄왔던 레오파드2 탱크 10여 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카플라니오스 피터장입니다. 네, 미국 고용시장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빅테크 업체 등 대기업들이 수천에서 수만 명 단위 대규모로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직 노동자가 5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침체의 우려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가 이어지던 미국 고용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빅테크 등 미국 대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직원 대량 해고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직 노동자가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미국 기업이 해고한 임시고용 노동자 수는 11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3만 5천 명이 해고된 것으로 나타나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임시직은 일반적으로 에이전시를 통해 고용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손쉽게 채용하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 고용직 감소는 경기 침체를 알리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지난 2007년에서 2009년에 경기 침체기가 시작되기 전 먼저 징후가 나타났다는 것이 2007년 초 임시직 감소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시직의 감소가 기업들이 비용 절감 기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증거로 앞으로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애플리였습니다. 네,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올해 아카데미상 후보에서 탈락하는 큰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헤어질 결심을 탈락시킨 것은 범죄에 가까운 것이라며 아카데미 측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피터 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찬욱 감독이 영화 헤어질 결심이 아카데미 영화상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는 어제 제95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장편 영화 부문 후보로 서부전선 이상 없다, 알헨티나 1985, 클로즈, 이어, 더 콰이어트 걸 5편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지난해 12월 21일 발표된 예비 후보 15편의 명단에는 올랐지만 최종 후보 5편에는 오르지 못한 것입니다. 헤어질 결심은 지난해 5월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이후 줄곧 오스카 최종 후보에 오를 거라는 평가를 받아와 이번 후보 탈락은 이변이라는 지적입니다. 아카데미가 잊혀질 결심을 후보에서 탈락시키자 미 언론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AP는 올해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라고 했고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눈을 크게 뜨게 하는 결과라는 말로 헤어질 결심의 후보 탈락 충격을 표현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헤어질 결심을 탈락시킨 것은 아카데미가 헤어질 결심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범죄에 가까운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최종 후보가 되지 못했지만 오는 2월 1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선 감독 비영어 영화 2개 부문에서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앞서 열린 골든글로브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도 최종 후보에 오른 바 있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은 오는 3월 12일 LA 돌비 극장에서 열립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아웃룩 메일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 새벽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7시간 동안 전 세계 이용자들의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복귀된 상태이지만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만 서비스가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오늘 장애가 발생해 전 세계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MS의 클라우드 플랫폼은 네트워크 장애로 다운됐다가 약 7시간 반 만에 복구됐습니다. 서비스 장애는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대륙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MS의 팀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웹메일 등이 먹통이 됐습니다. 운영 중단 모니터링 사이트인 다운 디렉터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부터 아웃룩과 팀스 등의 기능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MS는 장애가 발생하기 1시간 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트위터를 통해 여러 지역에서 MS 서비스에 연결할 때 네트워크 지연이나 시간 초과로 인한 로그아웃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S는 7시간 반가량이 지난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서비스가 회복됐고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전했습니다. 정확한 장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MS는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애는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지만 중국 현지 서비스와 중국 정부를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만 타격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플라 뉴스 애슐리 김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이제 보러 갑니다. 1월 25일 수요일 캐프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